자, 두 번째 컬럼은 title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보니까 문자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이 뭐 엄청나게 긴 내용이 오면 안 되겠죠, 제목인데. 그래서 한 100글자 정도만 들어오면 좋겠어요. 자, 이런 규제를 스프레드시트에서는 못해요. MySQL은 하고 해봅시다. 자, 여기 데이터 타입에서 검색을 통해 알아내면 되는 거 아시죠? 자, 이 중에서 string data types, string은 문자열이란 뜻이에요. 문자란 뜻인데 그 중에 보면은 바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자, 바차라는 것은 variable의 약자고요. 차는 이거는 이제 캐릭터의 약자입니다. 캐릭터는 문자라는 뜻이에요. variable은 변한다 라는 뜻인데, 자, 이건 요 variable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조금 이 데이터베이스의 내부적인 사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건 지금은 무의미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 여기에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는데 그 입력한 값이, 저는 100글자만 입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1000글자를 입력하면 딱 100글자에서 딱 잘라가지고 더 많은 거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죠. 욕이 날 때가 있겠죠? 자, 여기서 엔터 치고 타이틀을 바, 차, 백, 그리고 제목은 난널이 좋겠죠? 예, 난널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딱 보니까 본문인데 얘는 100글자에서 끊으면 되겠어요? 뭐, 그 자기 마음이지만 트위터 같은 거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예, 본문은 길어야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타입을 쭉 보고 긴 데이터는 어떻게 할까를 찾는 거죠. 여기 보니까 바차는 255개의 문자까지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65,000개의 문자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요? 65,000 상당히 많습니다. 롱 텍스트는 4기가씩이나 돼요. 자, 텍스트로 하면 되겠죠. 디스크립션 그리고 텍스트라고 적고요. 널이라고 하면 값이 없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created, 이건 이제 시간이죠. 생성한 시간인데요. 여기 보니까 date, time, date types라고 되어 있습니다. date는 날짜, time은 시간. 그래서 보면은 우린 둘 다 필요하거든요. date, time을 하면 날짜와 시간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date, time을 합시다. created date, time 그리고 시간은 뭐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난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lso 요거는 문자고 뭐 한 30글자 정도에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also 그리고 바 차 30글자 not 뭐 익명이 글을 쓸 수도 있으니까 null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profile 뭐 자기 소개인데 이것도 뭐 길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바차로 해서 100 그리고 자기소개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트시트를 보면 여기 프라이머리 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이고 제가 여기다가 콤마를 안 해버렸네요. 그럼 여기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아이디를 적어주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야 우리가 지금 생성하는 토픽 테이블에 아이디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는 메인, 주, 주인공 이런 뜻이에요. 메인 키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이 프라이머리 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성능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중복을 방지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중에 성능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할 단계 아니니까 던져버리고 그 중에 이제 중복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에 db2라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디 값을
제가 3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왜요? id 값은 여기 있는 이것을 저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각각의 행을 식별하는 식별자로서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값이 중복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데이터베이스야 id 컬럼은 이 가장 중요한 컬럼인데 이 컬럼의 값은 다른 컬럼이랑 아니 다른 각각의 값들이 고유해야 돼. 중복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바로 primary key 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세미콜론 한 다음에 엔터. 그러면 쿼리 OK가 나오면 잘 된 거고요. 만약에 잘 안 됐으면 여기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여러분이 이전에 입력했던 코드가 좀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 줄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거기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You must reset your password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벌써 해결해 버려가지고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저 뭐냐면 여러분이 MySQL을 설치하면 MySQL이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를 세팅해 주거든요. 예, 그걸 쓰는 기본 비밀번호를 쓰는 경우에는 저걸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야죠. 여기 보면 error1820이라고 되어 있는 저것이 MySQL의 일종의 에러 메시지예요. 에러 메시지의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카피해서 검색 엔진에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에러를 그대로 넣고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 사이트는 개발자들 사이에 Q&A 하는 사이트인데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것이 있네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적혀 있어요. 자, 저도 해볼게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여기에 앞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비밀번호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111111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는 실제 현실에서는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엔터.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은 비밀번호가 이게 엉망이 됐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붙여넣기 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다시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그 -u root -p 하고 접속할 때 여기 있는 이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왜냐? 루트의 비밀번호가 바뀐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create table 명령을 실행시키시면 아마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역시나 copy and paste해서 해결하시고 그래도 검색해서 해결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에러 메시지를 정확하게 입력해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질문하시면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MySQL의 데이터베이스 그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 과정에서 테이블을 만드는 SQL도 봤습니다. 근데 SQL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해준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 규제 정책 덕분에 데이터를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겠구나 라는 그 느낌 그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표를 생성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